오늘은 여러분이 포토샵 같은 2D 페인팅 툴에서 텍스처링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3D 페인팅 툴에서 작업하실 때는 입체를 보면서 텍스처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포토샵 같은 2D는 이런 UV, 2D 평면 상에서 텍스처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3D 상에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앞쪽에 얼굴을 그리고 뭐 이쪽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넣는다든지 이런 위치를 잡을 때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대충 아 여기 있겠구나 라고 가서 짐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가이드로 어디가 어딘지 조금 체크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작업이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작업을 할때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이 구의 UV가 잘 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잘안 펴져 있어요. 지금 보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UV 모드로 바꿔주시고 스케일로 이렇게 조금 늘려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레이아웃 한 다음에 이렇게 옆칸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스냅샷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 이름을, 그 다음에 뭐 사이즈는 4096 이렇게 하고, 타일은 첫 번째 칸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11로 하고, 뭐 포맷은 JPG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적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컴포넌트 모드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변형을 시켜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제가 해서 덮어 씌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하시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 씌워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치 그냥 그리면 아, 요 부분이 여기 어디쯤인지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게 모델링 메뉴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요거를 렌더링 메뉴로 바꿔 주시고, 이렇게 가시면 텍스처링에 가면 3D 페인팅 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처음에 하실 게 이제 어사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에다 그릴 거니까 어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4096으로 했으니까 4096 이렇게 해주시고, 포맷은 그냥 PNG 그대로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 됐죠? 그럼 내가 이 부분에다가 얼굴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사이즈를 0.00 이렇게 하면 좋아. 이거 너무 작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은 여기 부분, 그리고 이제 스티커 붙일 부분을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이제 포토샵에서 가서 작업을 할때아이 부분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이 부분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겠다라고 알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쉐이드에 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만들기만 하고 이것만 만들고 저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꼭 세이브 텍스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딱 하시면은 세이브 지금 안 됐다고 나오죠. 씬부터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고, 세이브 씬 해서 테스트 3D 페인트 여기 일단 씬을 먼저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는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 안에 보면 3D 페인트 텍스처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3D 페인팅을 쓰시면 그럼 그 안에 이 오브젝트 이름으로 정리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치값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열어서
오픈 텍스처 이름을 그래서 소스 이미지에 가보시면은 아까 가이드 찍은 거랑 요거를 먼저 열겠습니다. 요렇게 UV를 찍어 온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방금 내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더블 클릭하시고 UV 위로 올려주시고 스크린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디가 어딘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D로 작업을 하지만 3D로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 텍스처링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3D 페인트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